아, 이 사람이 10파운드 지폐에 새 얼굴로 내정됐는데요. 오만과 편견, 이성과 감성 등의 소설을 지은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? 이젠 합판을 확인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들어주세요! 오만과 편견의 작가, 이 사람 맞습니까? 백선인 학생, 맞아요? 생각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. 그 사람의 작품은 오만과 편견,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? 오만과 편견도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요. 아, 아직 1학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. 자, 과연 글로벌 코리아 문제를 맞춰서 미국 어학연수의 꿈을 이룰까요?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. 정답은 제인 오스틴입니다. 네, 백선진 학생 글로벌 코리아 문제를 맞췄습니다.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7월과 8월은 로마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7월과 8월은 모두 31일로 달력의 규칙에 어긋나는데요. 이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8월을 31일로 만들기 위해 2월에서 하루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존엄한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자, 이 사람은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안토니우스를 이겨 황제가 됐죠. 답판을 확인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들어주세요! 찬스를 썼군요. 정답의 초성을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초성, 이응. 두 번째 초성, 이응. 세 번째 초성, 기역. 네 번째 초성, 시옷. 다섯 번째 초성, 티읕. 마지막 초성, 시옷입니다. 48번 문제. 10년 전 밀양에서는 48번 문제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. 자신 있다는 저 표정,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까요? 밀성고등학교 최후의 1인 백선진 학생, 답판을 들어주세요! 아우, 부스, 투스? 48번 문제 정답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. 49번 문제입니다. 이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. 음악을 잘 들어주세요. 지금 들으시는 곡은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896년에 지은 교향시입니다. 작곡가는 니체가 지은 철학서를 읽고 감명을 받아 동명의 이 곡을 지었는데요. 초인, 힘의 의지 등을 핵심 사유로 하여 미래의 인간상을 제시하였고
신은